안녕하세요. 식물 신생아입니다. 와, 8월 1일입니다. 휴가 시즌이 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지금도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요. 지금 8월 1일이라 그냥 우리 집 식물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좀 보여드리고요. 러브체인 자란 거 보세요. 분갈이를 해줬더니 잎사귀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지면서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새잎도 그냥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워낙에 그게 너무 작았었나봐요. 분갈이를 안 시켜주고 한두 달을 개겼더니 두 달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얘 보면 분갈이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해줬습니다. 하트 아이디 너무 핫핫하죠? 오늘 빨래 돌릴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들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비 종류는 이렇게 두 개 다 걸어놨어요. 반딧불이 아이비, 하트 아이비, 하트 아이비 정말 많이 컸죠. 그 다음에 예, 무늬 아이비. 저는 무늬 아이비가 좀 힘드네요. 화분이 화분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여간 숱이 많이 또 줄었어요. 약간 잡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잘 자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오늘 1일이잖아요. 얘네들 오늘 물으려고 지금 여기다가 내왔는데 갑자기 저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쟤네들 비를 맞춰주고 밖으로 빼놓을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빗물 샤워를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무 때문인 것 같아요. 얘네들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잘 자라고는 있거든요.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얘도 솔직히 윗자란다 그러나 햇볕 광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햇볕을 많이 쐬어주고는 있는데 색깔이 요 가운데 부분이 이러잖아요. 밑은 좀 괜찮죠? 보니까는 뒤는 괜찮아요. 그쵸? 네, 물 줄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 합니다. 제 생각은 뭔지 분무 때문이에요. 분무 때문인 것 같아요. EM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무 때문에 얘네가 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지울 수도 없고 이렇게 키워야죠. 그 다음에 스투키 너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너무 반갑게도 새잎이 나고 있습니다.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짜잔, 가운데 얘도 분갈이 해준 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세베리아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는 물 그냥 물을 줘야 될 줄 알아. 아이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화분이 가벼운 듯 해가지고 이게 물 자주 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주지 말아야겠어요. 그새 마음이 변했어. 너무도 적응을 잘해주고 있는 싱고니움, 핑크팟 싱고니움, 형광 싱고니움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분무를 해준 상태고요. 형광 스킨 닥쳤어. 너무 신선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안시리움도 잘 자라고 있어요. 얘 맨 위에 잎은 어디였지? 하나는 새로 나온 잎인데 얘인가? 얘인가? 어디 갔을까? 또르르 새로 나온 잎이고요. 다음에 분갈이 해준 점란도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타라. 예쁘네요.
그 다음에 아글레온의 맛이랑 오로라 보이시죠?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세입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탈리안 파비앙 무늬 파비앙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 생기 또 세잎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좀 밝기 밝아지네요. 이것 보세요. 며칠 전에 이렇게 자구가 새로 뭐 세잎이 올라온다 그랬더니 줄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라네요. 딱 보면은 스파트 필립 미님이 얘 같아요. 얘가 절대 안 크잖아요.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좀 크게 키우고 싶은데 이 상태로 또 저렇게 또렁또렁 조그맣게 나올지 이유가 뭘까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너무 예쁘죠. 요즘에 최애죠. 최애. 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칼라디움. 이렇게 또 칼라디움도 세잎이 나와요 여러분. 돌돌돌돌 이렇게 말려가지고 며칠 뒤에 또 잎이 하나 생긴답니다. 비실비실 천냥금 만냥금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세잎 잘 내주고 있는 초설 오색마삭주. 아 그 다음에 저 얘를 했어요. 좀 이렇게 잘라졌어요. 색깔이 이렇게 지금 얼룩이 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잘라주고 다 꽃도 다 잘라내줬고요. 보세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요. 얘가 행운목이에요. 얘가 제가 여기서 행운목 이렇게 여기서 뜯어내가지고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뜯어내가지고 이 친구 뭐 예 다 너무 시들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리고 있는 중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세잎이 나옵니다. 여기는 거사리존입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마르는 것 같아요. 저게 분갈이 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습하게 해줘도 말라요? 그지? 귀찮다고 안 갖다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비가 오든 뭘 하든 여기는 지금 그냥 이렇게 가습을 해주고 있답니다. 이게 좀 그래 보이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버스턴 고사리는 지금 조금 근데 뭐가 마르냐면요 의외로 더피 고사리 끝이 좀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보이시죠? 더피 고사리 되게 쉽다 그러는데 왜 저는 어렵죠? 분갈이 때문인지 어쩌면 토분에다가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좀 희끗희끗한 게 좀 생겼네요. 이것도 그건가? 푸테르스도 이렇게 마르고요. 저 삼각 트라이 고사리도 좀 마르고 있어요. 후마타랑 쟤는 안 마르기는 하는데 어차피 고사리 존이라 이게 새똥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뭘까요? 제가 몇 번 닦아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금 비는 주룩주룩 오고 8월 1일 우리 집 식물 뒷베란다 아이들 식물 근황입니다.